네, 저희가 지금 이제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쁘고 뭔가 빈티지한 그런 곳에서 촬영을 이렇게 왔는데, 저희 드리핀만의 앨범을 사용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, 저희가 첫 번째 보이저 앨범을 찍었을 때 그런 자켓 사진 촬영한 했던 장소랑 비슷해가지고, 뭔가 옛날에 저와 지금의 현재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약간 대비가 되면서 너무 좋았고. 미소! 자, 드리밍 제가 보드 알려드릴까요? 이제 보드는 이 네 개가 있어요. 볼트 네 개. 거기에 두 개를 가리고 뒤에도 올라타서 두 개를 가려요.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푸시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타서 11자 만들면 됩니다. 제가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. 두 개 가리고 푸시하고 올라타서 11자. 그리고 카페 같은 데 서서 멋있게 먼저 서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시 탈 때도 뛰어간 다음에 이렇게 타시면. 버스 정류장에서 일단 드리밍을 기다리는 듯한 심심하지 않게 좀 장난스러운, 살짝의 장난스러운 모습, 그런 모습을 한번 최대한 담아보려고 찍어봤는데, 되게 드리밍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컨셉일 것 같아서 아주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미쳤다. 김병이 형 폼 미쳤다. 산뜻하게 촬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오늘 옷을 또 뭔가 좀 파랑파랑 하얀 느낌으로 입었는데, 저는 뭔가 좀 돗자리 같은 거 앉아서 책 같은 거 좀 있는 영어 그림책 있잖아요. 같이 그런 소품을 활용해서 좀 귀엽게 촬영했습니다. 저희가 진짜 팬미팅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진짜 기대도 되면서 어떤 곡을 준비해야지 드리밍이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, 얼른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꼭 드리밍 분들을 뵙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모자, 캡모자에 이렇게 멜빵 그리고 살짝 컬도 넣고 메이크업도 좀 청순하고 청량하게 한번 해봤습니다. 계속 팬미팅 드리밍이랑 저희랑 진짜 하고 싶었잖아요.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드리핑 또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드리밍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와주세요. 여름날에 항상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러 다녔던 기억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기억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것 같은데, 이번 여름에는 이제 드리밍과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설레고, 드리밍들도 뭔가 좋은 추억들로 좀 오래오래 이번 팬미팅이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
데뷔 보여줄게. 진짜 오랜만에. 여섯 개 보여줄게요. 오! 두 개였다, 두 개. 점점 잡았는데? 돌멩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?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수제비는 다음 기회에. 저희가 이번 팬미팅을 되게 오래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한 만큼 뭔가 여름날의 꿈 같은 드리밍한테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희의 어떠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만들어 봅시다. 안녕. 쏘고 싶으시면 끄덕여 주세요. 저 고인이 다들 그 벌집? 오. 아. 오. 오. 아. 오. 오. 저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보고 있고 찍은 게 다 잘 나올 것 같아요. 네, 뭔가 연휴방학 놀러 온 느낌 나가지고. 아, 빨리 사진 나왔으면. 맞아, 사진 아까 보면 너무 다 잘 나왔더라고요. 네, 어떻게 못했어요. 진짜 처음 팬미팅이만큼 드리밍이 진짜 좋아하는 분들로 모아놔가지고 사진들을. 이제 저희 팬미팅까지 열심히 또 잘 네.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은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드리밍이랑 함께한 여름. 7월 한번 불태우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안녕, 드리밍. 팬미팅 때 봐요. 안녕. 목 잡풀고 와.